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김용국 대표입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어느 종목이세요? 소아데이터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2,880원. 아, 여기 이런 종목들은 이게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? 또 알아서는 안 가고 또 네. 갈 때는 또 테마로. 네, 네. 어제 또 많이 갔는데 빠져버리네요. 아, 이런 것도 테마주예요. 이거 실적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펀드멘탈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. 뭐 AI 관련 뭐 테마가 엮이거나 그다음에 이 업종이 강하게 움직이면 얘 따라 움직여요. 근데 금요일장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줄 게 AI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. 뭐 폴라리부터 시작해 갖고 그다음 모아데이터도 그렇고 AI 관련주가 잠깐은 급등세를 보였었어요.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.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서 수익 내기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발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매수할 때는 그냥 딱 튀어 오르면 매도하고 손절도 잘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위쪽으로 한 번 더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매일같이 2,900원 라인에 있잖아요. 여기 2,900원 라인에 이렇게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움직여요. 그러니까 2,900원에서 3,000원 사이에 온다 그러면 매도하고 나오면 돼요.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력들이 움직여요.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좀 잘해야 돼요. 매집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네네. 2,900원에서 3,000원 정도 넘어가면 한 번 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2,900원 정도 되면 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위쪽으로 그냥 올라오면 파시면 돼요. 그래서 조만간에 한 번 더 강하게 위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. 이게 매집봉이라 그래요. 매집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들은 매집이 좀 돼 있어요. 여기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여기 한 덩거리, 여기 두 덩거리. 이제 세 덩거리 이렇게 해서 다시 레벨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3,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. 그래서 튄다 그럼 매도하시고 내가 팔 수 없다 그러면 매일같이 2,900원에 반 정도 걸어놓고 3,000원에 반 걸어놓고 매도치고 나오시면 됩니다.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